진짜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밀리오 말을 해도 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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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에. 그 밀리에 딸려있는 네. 그런 조그만한 무대 같은 게 있어요. 뭔지 아, 어떤 데인지 알아요. 뭔지 알죠? 제가 거기서 사회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대구 밀리. 아, 그 네. 광주 밀리 저는. 이렇게 가다가 네. 거기서 이렇게 댄스 팀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들끼리 맞아요. 힘을 아,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 분위기에 저도 네. 모르게 이렇게 아하. 갔어요. 네. 근데 정말 많은 팀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그럼요. 네. 어떤 팀이 굉장히 막 이만한 반팔 티를 막 입고 이렇게 힙합 춤을 막 멋있게 추는데 네. 노래를 계속 바꿔가면서 추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 몸이 막 들썩들썩거리고 아 저거다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멋진 오빠가 있었긴 했어요. 그 오빠를 친구랑 둘이 그 오빠 가 너무 멋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또 춤을 너무 멋있게 잘 춰가지고 네. 잘 생기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방송인 것도 잊어버리고 혼자서 이게 잘 생기기도 했지만 막 이렇게 근데 네. 이제 네. 그러다가 막연하게 그냥 저길 들어가야겠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 그런 회사도 아니고 학원도 아닌데 찾아왔어요 친구랑. 우리 여기서 연습하고 싶다. 근데 이제 팀에 이제 공연을 쓰기에는 우리가 실력도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이러니까 연습생으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매일 가서 한 밤 11시까지 항상 연습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힘들게 연습을 시키거든요. 네. 힘들게 연습을 시켜요. 진짜 여자고 뭐고 없어요. 그냥 심지어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냥 정수기까지 물 한 번 먹으러 가는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인 거예요. 그냥 정말 숨 쉴 시간도 없이 계속 움직이는 네. 춤을 계속? 네, 춤을 계속 춰요. 머리가 이렇게 막 머리 감은 듯이 다 젖어질 때까지 네, 옷도 막 다 젖고 그냥 네. 진짜 계속 막 죽을 것 같이 막 춤을 지켜요. 왜냐면 처음이니까 근데 그게 너무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좋아하는 거예요. 일이니까. 너무 힘든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맨날 끼니 또 그냥 컵라면으로 때우고 맨날 이렇게 밥 시간 되면 다 이렇게 삥 불러 앉아가지고 컵라면 같이 뺏어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 라면하고 춤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네. 네,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라면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한 사람씩 먹으면 옆에 사람 거 뺏어 먹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그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또 그것도 괜히 더 하고 막. 근데 이제 엄마랑 아빠는 걱정이 당연히 되시죠. 네, 그렇죠.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는 딱 말해요. 너 가지 마. 이러면 안 가야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아빠는 가면 안 되는데 저는 그냥 간 거죠.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었나요? 네, 근데 이제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집에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로 너무 무서웠는데 가야겠더라고요. 근데 그 박진영 씨가 어떻게 해서 픽업을 하게 됐습니까? JYP. We're back. 한참 제가 연습하고 있을 때 슈퍼스타 K가 막 했을 때였어요. 완 그냥 저는 그때 뭐 붙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호기심이 아 왜냐면 지방에 있으니까 오디션 이런 게 전혀 기회가 없어요. 광주에 와서 오디션을 본다 하길래 경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아하. 오디션이 어떤 건지 떨리잖아요. 솔직히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그걸 뭔가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예선이 붙고 막 하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다가 거기 JYP 직원 분에게 캐스팅 이렇게 캐스팅이 됐어요. 화장실을 가다가요. 네, 되게 정말 운이 진짜 좋았던 거죠. 야, 이거 화장실 JYP 정말, 네. 직원이 네. 근데 캐스팅이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캐스팅이 돼서 오디션을 봐야지 그렇죠. 볼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그래도 되게 빠르게 진행됐던 게 캐스팅이 되고 그 다음날 오디션을 보러 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합격이 됐어요. 그 JYP 사무실에 들어가서 합격했다는 게 연습생으로 굉장히 그러면 짧게 한 거죠. 그 연습생 갈 때는 광주에서 학교를 스톱한 거예요? 주말마다 주말마다 금요일에 올라와서 토일하고 일요일에 내려가고 네. 이야. 그러니까 뭔가 한 3시간 반 버스 타고 와서 1시간 레슨 받고 집에 가야 되는 그런 날도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놀고 또 거기 댄스팀도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애들은 연습을 할 테고 뭔가 너무 막
열이 받더라고요. 그 애들이라고 하는 건 그 재활생 연습생 아이들이 이제. 어.